다음 코너는요, 예, 지난 방송부터 시작한 이런 제품 어때요라는 기발한 헤어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 짜잔! 네. LP, 레코드 플레이어, 레코드판이죠. 요즘 레코드판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LP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의 턴테이블 아트모스페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시면, 동그란 그 베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조그만 그 반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음악을 틀면 음악이 돌아가면서 들리는 약간 턴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딱 얼핏 보면, LP판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대가 작기 때문에 LP판이 공중에 떠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니까 이거 처음에 제가 고르려고 할 때, 요즘 누가 오디오 LP를 틀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 MP3 있잖아요. CD 아니면 MP3인데, 최근에 CD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LP 플랫폼이 대세라고 있고요. LP 음악으로 LP를 찍어내는 음악이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LP를 들을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플랫 자체를 없앤 애트모스페라라는 게이 제품입니다. LP 판도 있어요, 네. 옛날 것도 파는 사람도 있고요. LP로만 출시되는 음악도 있더라고요, 요즘. 저도 요걸 찾아보면서 봤는데 되게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LP만의 정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옛날 거가 아니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지원이 됩니다. 블루투스. 예, 블루투스가 있어서, 무선으로 스피커 음악을 전송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스피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가 나와요. 네. 그 밑에 부분은 이제 나무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어디서 사냐면요.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 킥스타터. 네. 킥스타터에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1000달러 정도네요. 1000달러. 네. LPG, 예. LPG, 예. 아직 이거 실패. LPG라는 걸그룹이 있었죠. 롱 프리티 걸. 예. 하여튼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킥스타터에 살수 있는데, 와, 1000달러가 넘어, 1000달러 넘으면 100만 원 넘죠, 그죠? 한 120만 정도 하겠네요, 그죠? 비싸긴 하네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음질을, 저는 이제 막귀라서 아무거나 다 듣는데,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